자, 이번 시간에는 박스 모델이란 주제를 살펴볼 건데요. 이 박스 모델은 CSS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죠. 이표 기억나시나요? 요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CSS의 어떤 속성의 사용 빈도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중에서 마진탑, 이거 박스 모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박스 모델, 요것도 박스 모델, 요거 박스. 예. 그리고 요것도 박스 모델과 관련됐다고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박스. 예. 박스들입니다. 예. 박스 모델이 거의 뭐이탑10 안에 거의 70% 정도가 박스 모델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박스 모델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 박스 모델은 쉽게 얘기해서 이 각각의 태그들이 웹페이지에 표현될 때그 태그의 부피감을 결정합니다. 여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왜 박스라는 표현을 쓰냐면 각각의 태그들은 사실은 그 태그 바깥쪽에 사각형의 박스와 같은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박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새로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로 파일 만들기 box.html 엔터. 자, 그리고 저는 느낌표 doctype html 밑에 body 밑에 아니죠. head 옆에 body 탭.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스타일 탭,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코드를 작성해 나가겠습니다. 자, p 태그 한번 살펴볼까요? p 태그는 paragraph의 약자입니다. 자, paragraph는 단락이라는 뜻이죠. 여기다 제가 샘플 텍스트를 넣어볼게요. 로렘, 그리고 10 탭하면 이렇게 샘플 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기 있는 저 p 태그에다가 한번 테두리를 적어볼게요. border 그리고 width 즉 테두리의 두께는 10px border 그리고 style 테두리의 그 어떤 형태, 그거는 솔리드, 이건 단선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border, 컬러는 레드, 이렇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좀 귀찮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짧게 쓸수 있어요. 10px의 솔리드의 레드, 이런 식으로. 그럼 위에 있는 것과 요거는 같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0px짜리 솔리드 단선 다티드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단선을 예, 붉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테두리를 만드는 건데 테두리는 별로 안 중요해 보이지만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박스 모델의 기준점을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요 텍스트, 이 텍스트 컨텐츠와 요 p 태그의 어떤 테두리 사이에 간격이 지금 어때요? 탁 달라붙어 있어요. 이게 너무 좀 답답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거를 띄워주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쓰면 되냐면 겨울에 입는 잠바 이름이 뭐죠? 패딩 잠바. 여기다가 20px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20px만큼 화면이 벌어집니다. 얘를 60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 p 태그를 하나만 더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 보면은 요 p 태그와 p 태그 사이의 간격 여기 있는 요 테두리와 이 본문의 저 여백 사이의 간격 자, 저거를 여러분이 늘리고 싶으면 뭘 하면 되냐면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면 뭐가 남죠? 마진. 마진.
마진이 0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40픽셀이라고 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테두리와 다른 요소들 사이의 간격이 40픽셀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요거를 60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40. 자, 요것이 박스 모델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HTML의 그 블록 레벨 엘리먼트, 비태그드 블록 레벨 엘리먼트입니다. 이런 블록 레벨 엘리먼트는 화면 전체를 사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화면 전체를 쓰고 싶지 않게 하려면 여기다 width 값을 주시면 됩니다. width는 폭이란 뜻이죠. 요거를 한 50픽셀 정도 주면 이렇게 되고, 요거를 80픽셀, 90픽셀, 120픽셀 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높이도 지정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내 높이를 제가 만약에 50픽셀로 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그리고 컨텐츠는 그 길이를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높이는 지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이 박스 모델이 인라인 레벨 엘리먼트에서는 조금 다르게 동작합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HRF는 생활 코딩 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뭐 http 뭐 a.com 진짜로 있는 주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 태그에도 이런 박스 모델을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 a 태그 주변 부에 있는 요 텍스트와 요 간격이 떨어진 걸 보면은 요거는 마진이 적용됐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컨텐츠와 이 테두리 사이에 간격이 생겼으니까 그거는 패딩이 적용됐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30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하지만 여기 있는 width 값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width를 뭐 1000으로 해도 CSS는 이 width 값을 무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height 값도 마찬가지. height 값을 제가 200으로 해도 보시는 것처럼 무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인라인 방식에서는 width와 height 값이 무시된다 라는 것도 뭐 살짝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CSS 박스 모델, 패딩, 중간에 border, 그리고 margin, 그리고 width, height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까먹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자, 예전에 제가 식당에 갔는데, 술집에 갔는데 술안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안주에 접시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접시 안에 안주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화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 패딩이 왜 이렇게 크냐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 술안주와 컨텐츠와 그리고 접시 테두리 사이의 간격, 이게 패딩입니다. 그리고 옆에 접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접시와 접시 사이의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다른 접시를 놓기에 식탁이 너무 좁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마진을 줄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엘리먼트와 엘리먼트 사이의 간격, 그것이 마진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니까 잊지 마세요.